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주문진에 지정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침출소와 악취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업체 측은 환경부 배출 허용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겠다며 환경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강릉 주문진 폐기물 매립지 조성 논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릉 강북 종합운동장에 현수막을 내건 트랙터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은 강한 결의를 다집니다. 강릉 주문진읍의 지정 폐기물 매립지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되면 중금속이 섞인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고 땅 속에 스며든 오염물질로 농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성토합니다. 주민들은 또 폐기물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와 악취가 주문진은 물론 인근 영국과 양양 지역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읍 주민 500여 명은 이날 강릉 강북 공설운동장에 모여 투쟁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 크기의 거대한 규모의 매립장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국가에서 지정한 유독 유해물질 폐기장에 폐기물 매립장이 주문진 지역에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은 완전히 억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체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나 악취, 비산먼지 같은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에서 생물학적 및 고도처리로 완벽한 수질을 확보해서 환경부 배출 허용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처리하여서 배출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릉시 의원들이 주문진 폐기장 매립장 조성 사업 폐기에 동참하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